가치라고 치고 내 것만의 그래서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집. 마술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똑같은 마술이라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접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면 한 금융교육하고 한 두 가지 정도 마술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담대해야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마술로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먹게 들어간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일례로 타작차 하루 네 번을 했어요. 여기 신평면에 타작차에 가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병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딱 끝나니까 병사들이 우르르지 않고 저도 한번 실험하고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이 확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나면 담배 안 피었는데 막 이래요. 그러게 보건소 여주분이 저 우리 아버지가 담배 피는데 저도 간접이 되겠네.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살짝 그러세요. 저 사람들 애들 모르잖아요. 근데 보건소 여직원한테는 마술을 하고 담배 핀다. 아버지가 담배 핀다. 간접은 냄새 한번 해봤죠. 자 아버지가 담배 피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자 아버지가 담배 안 피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자 둘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담배 피는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담배 여러분의 간접이 되니 이와 같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직접 시험을 해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안 좋더라. 그가 단순한 그 마술 내가 개발했잖아. 대한민국 어떤 마술사가 아니야. 왜? 중앙은 통한다고 어떻게 되나? 이걸 가지고 내가 해볼까. 그런데 그 마술을 가지고 담배만 쓴 게 아니었어요. 침에 가서 침에 있었고 오늘 가지고 설교를 썼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냐고. 자,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된 마음, 나쁜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이 학생은 선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독일을 실험을 해봤는데 나쁜 마음한테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 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 선한 마음을 품어.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전략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지라도 지금 금융강산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한순간에 흘러버리면 됩니다. 한순간에 흘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교육원에서 E&D 프로그램이라고 금연을 담배 피는 사람 끊는 프로그램 이런 거 10회기 과정 같은 걸 딱 들어가면 그 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금연을 했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각 학교에 200만 원 이상의 매년 돈이 들어가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것을 써야 돼요. 강사를 부르다 보니까 강사들한테 이걸 하는 자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금연 제품을 사요. 폐를 사고 타르를 사고 멋을 사서 그런 거 따다 써버려. 근데 사놨는데 또 돈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쓸까? 예, 부수체험을 하는 거죠. 학교의 부수체험. 근데 부수체험을 혼자 못 한다는 겁니다. 몇몇이 이렇게 어울려서 부수 갖다 설치해요. 이런 것들은 돼요? 그런 것을.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 연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주 같은 데는 뭐야? 그 학교 같은 데는 200만 원 주고 서울에서 불러내는데요. 너가 200만 원 해? 200만 원 줘요. 그러면 4명인가 3명이 와가지고 그 감당한다고 안 하고 거기서 연극을 한 거예요. 금연 연극을 해준 거예요. 그 단순하게. 혼자 못 오잖아요. 재밌잖아요. 탈 같은 거, 담배 탈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재밌게 연극을 이렇게 해줘갖고 금연 프로그램. 이거 그냥 200만 원 투자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거 하니까 그냥 돈 이렇게 싹 줘버리니까 학교에서도 편해. 어쨌든 이걸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뭐냐면 혼자는 가서 강의를 주면 아까 말한 대로 부수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다. 전라남도에 가가지고 지금 금연 프로그램에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박준영 마술사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 사람이 광주에 안 가려고 하면 내가 가라고 해서 젊으니까 가라고 무조건 가라. 아는 사람도 돼요. 2년 고생해라. 그 사람 딱 1년 고생으로 대박 터뜨려. 돈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술사인데 마술보다도 2억을 가지고 유치원 같은 데 가는 거야. 이게 갖고 정신없이 간 거야. 그런데 1년 만에 모든 것들이 평정을 해서 그러면 전라남도에 광주에 숱한 금융교육대들 나중에 후발기를 떠들었는데
싹 내가 덮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교육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킬이 중요하다. 금융교육은 여러분 춤추고 놀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융교육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한 것이 뭐냐면요, 전래돌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 그것도 들어갔고요, 성교육 들어갔고, 학부모교육 들어갔고, 인성 들어갔고, 학교폭력 들어갔고요. 왜? 그걸 보니까 아이들을 휘어잡고 하네. 그러니까 선생님 성교육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내가 그럴 때마다 조정문 대표님한테 자격증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싹싹싹 빌려갖고 땄어. 돈도 비싸게. 근데 여기에 지금 다운시켜서 우리 전주에서 40만원에서 한 20만원 온다고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돈 주고 땄으면은 이놈을 가지고 내가 그 이상을 빼내면 돼요. 나가서 관리해서 빼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들어가서 안 해. 이렇게 평생 안 되죠. 그래서 빼내려고 생각을 해야지 돈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가지고서 관여할 것은 너무너무나 많다. 일반 치매 예방 무슨 치료 강의보다도 금융교육 강의가 많아요. 자, 근데 금융교육은 딱 언제냐면 4월, 5월, 6월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에 딱 1년에 6번입니다. 이게 그때 금융교육이 들어갑니다. 학교교육, 모든 학교교육이. 그러면 나머지는 굶어죽어요. 겨울 오고 여름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치료와 치매를 받아서 겨울에 뭐요? 예, 네. 언제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금융교육, 학교교육 끝났으면 12월, 1월, 2월은 그때는 이제 뭐냐면 어른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어른들, 노인들 교육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7월, 8월, 여러분이 강사는 무덤입니다. 7, 8월에 강사들,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리 유명한 강사들도 별로 강의 없어요. 조정문 대표님도 놀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겨울에 12월, 1월, 2월, 이때 강의 없어요. 기업에도 이때는 모든 게 마치고 새년도 내년도 프로그램 짠이라고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신년과 그 다음에 연말에 어떤 행사 진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가득 들어오고. 그래서 여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각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이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분 금융교육과도 재밌게 놀아주는 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래놀이도 여러분 배워라. 내가 무슨 눈놀이 하라는 게 아니다. 전래놀이 중에서 필요한 거 한두 가지를 여러분 가져다가 그런 걸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한번 써먹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래서 7, 8월 여름 성경학교 행사. 그 다음에 겨울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어르신들 교육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 안에 치고 나가면서 저 1년 12달 저 정신없이 바빠요. 정말로 바쁘고 바빠요.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내가 어떤 강사보다는 자랑이 아니라 강의가 제일 많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저런 데는 내가 이렇게 이제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키워가죠. 그래서 어디 가서 동양 강의하지 말아라. 동양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역량을 넓히고 이렇게 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 자주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박수 두 번 시작!